이제 북한의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게 된 이유를 다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제재 완화 부분에서 미국은 북한이 사실상 제재의 전면 해제를 요구한다고 본 반면 북한은 일부만 요구했다 이런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맞물려 그럴 거면 영변 이외의 다른 핵도 내놓으라는 미국의 요구에 북한은 영변까지가 현 단계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대치다 이렇게 맞섰던 겁니다. 하노이에서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담판을 하면서 영변 말고 다른 핵시설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talked about that you haven't written about that we found. I think they were surprised that we knew.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 시설이 굉장히 규모가 크다며 핵탄두 무기 체계도 논의에서 빠져 있어서 합의를 못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북한의 요구 사항은 제재의 완전한 해제였습니다. 영변 핵 시설 해체를 고리로 경제 제재를 전면적으로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do that. 결국 실무 협상에서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채 회담에 돌입하면서 두 정상은 합의문 작성조차 하지 못한 겁니다. 미국의 정치권과 언론에선 북한이 영변 말고도 다른 핵시설을 몰래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성공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합의를 근거로 제재 완화만 해주고 왔다는 비판에 직면하느니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무산시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하노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